여자 500 준결승 보시겠습니다. 1조의 김지우 선수와 또 노아름 선수가 있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4조가 정말 쟁쟁한데요. 김부탱부터 장추통, 김지우, 노아름, 장희재. 집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반응은 좋았어요. 시작과 동시에. 칼을 저렇게 잡나요? 우선 스케이트 날개리도 부딪히는 장면이 나와서 우선 좀 장비를 빨리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반응 속도는 좋았거든요. 네. 김지우 선수의 반응 속도 참 좋았는데. 중심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넘어지는 게 나아요. 네. 다시 재출발 또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코치진들이 또 스케이트 날을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또 바깥쪽에 있었던 장희재 선수도 안쪽으로 뛰어나가면서 좀 가로지르면서 뛰어나가게 되면서 좀 부딪히는 장면이었는데. 예. 자, 집중해야 됩니다. 김지우. 출발했습니다. 자, 좋아요. 장희재 안쪽으로 뛰어나오죠. 또 우선 이렇게 넘어지게 되면 전체적인 또 컨디션이 흐트러질 수가 있어서 네, 좀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바깥쪽 레인의 장희재 선수가 안쪽으로 거의 이제 가로지르면서 뛰어나오다 보니까 이제 스케이트 날끼리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데. 장비를 손볼 수 있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코치진들도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김지우 선수도 더욱더 집중을 해야 돼요. 지금 두 번째 재출발. 맨 바깥쪽에서 장희재 선수가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무조건 뭐 드리밀자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가장 불리한 또 레인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선 어느 정도의 몸싸움은 스타트에서만큼은 좀 허용이 되거든요. 예. 좀 몸싸움에서 밀리지 말고 이 부분을 좀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선수들. 어제 1500에서 금메달 따냈던 김지우 가운데 있습니다. 자, 괜찮아요. 좋았어요. 예. 자, 장희재와 김지우 자, 다시 괜찮아요. 네, 장희재가 네, 밀렸습니다. 지금 현재 3위. 김지우 현재 3위. 아, 간격 차이는 벌어져 있지만 침착하게 한 명씩 해결하면 됩니다. 김지우 좋습니다. 지금 네, 김부탱이 간격을 벌려놓고 나갑니다. 좋아요. 자, 노아름도 탄력 계속 붙이고 있어요. 네. 장추통만 제치면 됩니다. 일단 장추통을 제치는 것이 중요. 아웃코스로 네, 추월을 하는 김지우. 네, 추월 성공. 일단 장추통 제쳤고 노아름도 제쳤습니다. 마지막 바퀴. 네, 김부탱 선수도 속도가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좋습니다. 김지우. 자, 김지우 거의 다 왔습니다. 김지우 네, 2위로 통과. 김부탱과 김지우, 노아름 3위. 네, 정말 힘든 경기였는데요. 네. 잘 이겨내줬습니다. 김지우 선수. 김부탱 선수도 마지막엔 좀 지친 것 같은, 벌려놨던 간격을 뭐 거의 다 따라잡혔던 그런 상황도 봤고. 여기서 몸싸움에서 보시죠. 절대 밀리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의 또 몸싸움은 허용이 돼요. 그러면서 장희재가 뒤로 쭉 밀려났습니다. 여기서도 미리 탄력을 붙여놨기 때문에 한 번에 또 추월을 할 수 있었고요. 네, 정말 킴부팅 선수와도 간격 차이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죠. 예. 보시죠. 김부탱, 김지우 파이널 A로, 그리고 노아름과 장추통이 파이널 B로 갔습니다. 네,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김지우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성남시청 소속의 김지우 선수. 네. 바로 그 곁에 김지우. 출발. 자, 우선 침착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야죠. 김지우. 세 번째. 네, 괜찮아요. 김부탱, 펑타나, 김지우. 우선 여기서 더 이상 거리가 벌어지면 안 됩니다. 예.
따라붙습니다. 지금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렇죠. 초반부터 전력도 있죠. 시속 45km 가깝습니다. 김지우가 안쪽, 콘테나의 안쪽을 한번 노려봤습니다. 네, 이 코스를 굉장히 잘 타는 선수예요. 두 바퀴 남아있습니다. 콘테나 선수가 조금 추월을 해주면 또 공간이 나올 텐데 지금 마크만 하고 있죠. 그러네요. 예. 이대로 굳어질 끝까지. 자, 마지막에 네. 예, 이렇게 3위 김부탱, 콘테나, 김지우 선수입니다. 김지우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김지우 선수가 또 500m에서 동메달까지 지금 획득을 했는데요. 예. 굉장히 잘했습니다. 결승전까지 오른 것만으로도 사실 이 단거리 종목에서는 잘한 거예요. 김지우 동메달, 그리고 콘테나 선수가 맨 바깥쪽에서 출발을 했는데도 은메달까지 따네요. 예. 그만큼 스타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콘테나 선수도 지금 아예 뒤쪽 김지우 선수만 마크하는 모습이에요. 약간의 네. 앞쪽 선수와 거리를 두고 나올 때마다 거리 차이를 다시 좁혀주면서 거리 조절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군요. 김부탱 금메달. 결과 보겠습니다. 김부탱, 아리아나 콘테나, 김지우 선수 각각 금, 은, 동메달. 권력이 아주 막강한 분께서 메달을 주겠습니다. 심판장이었죠. 김지우 선수. 김지우 선수가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지금 어제 열렸던 1500m에서는 금메달을 차지했는데요. 500m에서도 결승까지 올라서 지금 동메달까지 또 추가를 합니다. 예. 항상 꾸준하게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예요. 김지우 선수. 예.